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 그 오악과 사독 관상성형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광대뼈나 사각턱뼈, 앞턱뼈가 이렇게 쑥쑥쑥 솟아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장점을 잘 살리면 고급진 얼굴이 된다. 또이 오악이 얼굴의 외곽선이라고 한다면 사독은 이 눈, 코, 입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 오악은 얼굴 외곽선의 호빵격이라고 한다면 사독은 팥꿈을 안고 격이 되므로 이 얼굴 뼈와 눈, 코, 입 비율이 잘 맞으면 연예인형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수혜 씨가 출연한 님은 먼 곳에라는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수혜 씨는 이 전태궁이 아주 이렇게 넓고 그 입술이 톰톰해서 예쁜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포스터에 그 포스터는 그 저작권이 있어서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그 포스터에서 그 빗속에서 이렇게 수혜 씨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콧볼도 아주 그냥 붕붕해서 코 여백이 아주 적어서 이 얼굴 외곽선에서 눈, 코, 입이 그냥 얼굴을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콧볼도 도톰해서 이렇게 콧볼의 폭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가 퍼진 코로 부각되지 않았던 그 이유, 바로 그 이수혜 씨의 그 입술 가로 길이와 콧볼 폭의 길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여성의 콧볼만을 보시면 일명 퍼진 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성형외과에 오시는 분들에게 입꼬리 앙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입꼬리를 자꾸 귀에 걸어서 이렇게 가로 길이를 늘려서 앙월구, 입꼬리가 올라가게 자주 연습해 주세요. 그러는데, 선생님, 그러면 저거 콧볼이 너무 퍼져 보여요. 하면서, 그런 표정을 잘못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간에, 이 여성의 콧볼을 보시면, 뭐, 콧볼도 굉장히 웃으면서 퍼진 것 같은, 그런 코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사람은 이 콧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접한 그 입술 가로 길이도 콧볼과 같이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혜 씨의 경우에도 콧볼이 아주 통통하니 퐁용하고 이렇게 도톰한데도 불구하고 노란 화살표에 콧망울 너비보다 하늘색 화살표에 입술 가로 길이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 씨의 콧볼이 퍼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혜 씨는 특유의 높은 눈썹에 전태궁으로 인해서 빨간 점선원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고, 볼륨이 있으면서도 가로로 넓은 입술로 인해서 이 노란 콧볼이 조금 퍼져 보이더라도 캄프라지가 되는 얼굴형인데요. 이때 이 노란 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옆 여백의 얼굴이 줄어들게 되면서 얼굴 면적에서 눈, 코, 입, 이목구비가 꽉 차는 연예인형 얼굴 비율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 동양인의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뭐 코가 뭐 멀쩡해 보입니다만 요 정도의 코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성형외과에 그냥 콧뼈가 너무 퍼진 것 같으니까 콧뼈 절골술을 해서 좀 모아주세요. 콧볼 폭이 좀 넓은 것 같으니까 콧볼 축소를 좀 해주세요 하고 오는 경우가 그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이 노란 화살표 길이를 막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앞팀, 뒷팀, 밑팀, 윗팀, 뭐 사방팀을 해서 눈을 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 점선원의 눈주위 여백을 줄여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목적이므로 콧볼의 가로폭도 코옆 여백, 즉, 광대살과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특히 광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저 노란 화살표 길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코의 가로 길이보다 입의 가로 길이가 길게 되면 퍼진 코가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입가 여백이나 아래턱도 작아 보이게 되므로 이목구비의 가로 길이, 즉 눈의 가로 길이, 콧대나 코폭의 가로폭, 그리고 입의 가로 길이를 잘 보존하면서 콧볼의 너비보다 입꼬리 양쪽 거리를 늘려줘서 콧볼이 도톰한데도 불구하고 코폭이 퍼져 보이지 않으면서 얼굴 여백도 줄이는 효과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입술의 가로 길이가 좁은 경우에 콧볼이 상당히 넓어 보일 수 있는데 이때 좁은 입술의 가로 길이에 맞추어서 코폭을 이렇게 자꾸 줄이다 보면 그 입술 가로 길이도 짧고 코폭도 이렇게 콧망울 찝히면서 좁아지게 되면서 흡사 뭐 강남성계 비율이 되므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콧볼이 줄어 보이는 방법으로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밑변의 가로 길이는 같은 삼각형이라고 하여도 코끝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밑변의 넓이가 덜 넓어져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인매가 도톰하면서도 예쁜 비율이 되려면 이코옆 꺼짐, 팔자 꺼짐이 융기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코끝은 더욱더 앞으로 솟아나야 되므로 그 입술 가로 비율과 코 삼각형의 밑변 비율은 결국 같은 카테고리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관상성형 수술이 그 얼굴에 장점을 보존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각자 개성 있는 얼굴을, 개성 있는 예쁜 얼굴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이 얼굴 외곽선 광대뼈나 턱뼈가 발달이 돼 있고 눈, 코, 입, 사독, 그러니까 이 안꼭격인 사독이 보통 작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바깥쪽이 크고 안꼬가 작으니까 이제 얼굴이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눈이 크면은 얼마나 이득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코가 폭이 넓은 것도 이득이 되므로 이 코가 큰 것을 커 보이지 않는 비율로 만듦으로 인해서 코옆 여백을 줄이고 입가 여백을 줄이게 되면 한결 얼굴이 작은 비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